여러분, 정치는 무엇입니까? 저는 오늘 세계 시장을 다니면서 내 상품을 팔 때 이 남의 상품을 못 쓴다고, 이건 쓸 수가 없다고, 내 상품이 좋다고, 저는 남의 상품을 험하지 않았습니다. 성원 동지 여러분, 오늘의 정치는 남을 잘한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, 내가 이기려면 내가 잘하겠다고, 내가 국민을 위해서 잘하겠다고 해야지, 남의 상품을 못 쓴다고 해서 남의 흠집을 내어서 내가 이기겠다면 그것은 모두가 다 망하는 길입니다. 여러분, 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한방에 간다, 이명박이는 네거티브에 간다, 천만의 말씀입니다. 여러분, 대한민국 경제를 반드시 살려놓겠습니다. 여러분, 여러분, 우리는 5년 전의 악몽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. 그때 우리가 질 거라고 생각했던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? 설마 하다가 패배했을 때 얼마나 가슴을 치고 통 안에 눈물을 흘렸습니까?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. 현재에 안주하면서 적당히 덮고 넘어가자는 안이한 생각이야말로 대선 필패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. 불안한 후보로는 안 됩니다. 후보가 확정된 다음에 문제가 터지면 정권 교체는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. 이 정권이 어떤 공격을 해와도 이겨낼 수 있는 100% 필승 후보를 우리가 뽑아야 합니다. 오늘 와서 보니까 또 직접적으로 싸우지는 않는데 은근슬쩍 또 서로 싸우네. 마, 이 정도 싸우는 거는 경선의 양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일자라는 후보 이야기합니다. 저는 이명박 후보님과 같이 개천 출신입니다. 소위 개천에서 용난다고 그러잖아요. 참 일자라는 후보 좋습니다. 그런데 우리 박근혜 후보님은 흠없는 후보라고 이제 주장을 하십니다. 흠없는 후보 참 좋습니다. 그런데 홍준표는 일도 잘하고 험도 없고 거기다 말고 잘합니다. 여러분, 아니 일 잘하고 험 없고 말 잘하는 후보가 있는데 뭐하려고 대의원 여러분 엉뚱한 데 줄을 서서 그래 고생하십니까? 그렇지 않습니까?